조선시대 군주인 정조가 호남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직접 출제한 과거 시험 문제지가 공개됐습니다. 시험 문제와 출제 배경, 장원 급제자의 답안지까지 흥미로운 대목들이 많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남의 적폐를 없앨 대책을 강구하라. 조선 22대 정조대왕이 호남 지역 유생들만을 대상으로 연 과거 시험의 문제입니다. 1798년 정조 22년 때 호남 지역의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과거 시험을 연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진짜 내가 생각해도 호남 유생은 특출하다. 그렇지? 이렇게 특출한 호남 유생을 내가 미처 몰라봤어. 그러니까 호남 유생을 발탁하기 위해서 내가 별도로 공정과 시험을 비일한다. 임금이 직접 출제했다는 문서인 어제 책문입니다. 1798년 정조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책문에는 호남 지역에 대한 정조의 애정이 묻어 있습니다. 왕야괄, 호남 일로 즉 아조흥와 지지야. 임금이 말하길 호남 지역은 조선의 왕업을 일으키는 최대의 땅이다. 이처럼 호남의 가치를 논하며 호남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풀어내는데 그 문서의 길이만 55m에 달할 정도로 방대합니다. 이 시험에 호남 지역 유생 69명이 응시해 149장의 답안지를 냈는데 정조는 직접 채점을 했습니다. 전부가 정조가 직접 채점을 했습니다. 예, 갖고 나와서 자기가 직접 보고 근 6개월간을 전부 다 보고 전부 정조가 씁니다. 장원급제한 임흥원의 글입니다. 호남의 패단, 더 나아가 나라의 어려움은 부자에게 세금을 적게 물리고 가난한 이에게는 세금을 많이 물리는 것이라고 일갈합니다.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 이 지역에 무엇을 발전시키고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대안이 돼 있다는 것. 호남무 나오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해 어제 책문을 공개했습니다. 220년 전 호남의 가치를 알아본 군주의 애정과 시대의 문제를 고민했던 호남 지역 선비들의 통찰력이 전라도의 자긍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